안녕하세요. 부탁TV입니다. 오늘은 곤충 그리기 2탄. 제가 다 그려가지고 벽에 붙여놨는데 저기 여기 있어요. 이거 저가 다 그린 거예요. 저기 저기도 저가 다 그린 거예요. 네, 검은 점자리, 사마귀, 대벌레, 사슴벌레, 말매미, 장수 잠자리, 바퀴벌레, 애벌레, 개미. 미치면서 계속 소리 난다. 무당벌레, 장선했어. 퉁퉁이, 지렁이. 해가지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또 다른 걸 그려보려고 하는데요. 뭘 그릴지 고민하고 있는데. 네! 이거 해야 됩니다. 잠깐만 잠시만요. 또 여기 곤충 백과사진을 보고 그릴 겁니다. 이번에는 매미 그릴 건데 김문이 왕장자리네. 여기 김문이가 있네. 이게 풀무치 얼굴이고 이게 장고입이 얼굴이래. 이건 뽕나무에서 얼굴 경문이에요. 야, 사막이다. 파리도 있고요. 나비. 한 번에 이만큼 넣어가지고 나비 폈습니다. 잠자리. 내가 좋아하는 잠자리. 또 한 번에 폈고. 내가 좋아하는 꿀벌. 진짜 천진의 꿀벌. 내가 그리려는 매미를 찾았습니다. 저가 그리는 매미. 여기 있네. 여기 있으니까요. 매미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날아가는 매미를 그릴 거기 위해서는 이거는 거예요. 날아가는 매미. 아니고, 뭐야. 매미. 뭐야? 왜 없어? 왜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말매미! 자, 이거, 이 작은 거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곤충 도감 그릴 거예요, 사실. 곤충이 어디에 사는지. 여름 곤충. 다 읽어요. 가까이서 자세히 본 것도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이렇게 나무 그렸고요. 여기 매미가 한 마리 뭐 많이 붙어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려주고요. 난 저 입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그린 거예요. 입은 진짜 지려요. 이거 매미예요. 잘 그렸는 매미. 산매미. 산매미 지금 두 마리 그렸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려줍니다. 레미. 요 라이트. 아니, 밖에 나무 껍질 같은 거. 이렇게 여기 가까이 확대해서 본 것. 틀어드릴 겁니다. 선생님. 참외매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그렸습니다. 가까이서 본 거 매미. 좀 이상하게 그렸지만 했습니다. 분명히 유전을 이해해보려고. 이게 매미 탈지가 그 화물입니다. 그 다음엔 여기 땅속에 얘를 그려야겠죠. 비엔나 소세지 하는 거 아닌가. 비엔나 소세지 먼저 그리려고요? 저희 차에 누구 있는지 알아요? 저희 유치원 차에 워터멜론 있어요. 워터멜론. 이 둘이 제 여자친구. 지금 여기 공부해 줬어요. 아까 얘기한 거 뽕이고요. 여기. 여기 가까이서 본 것. 이렇게 동댕이 있습니다. 그냥 지렁이. 이렇게 지렁이도 그렸고 이번엔 개미굴. 여기 눈끝. 개미를 그냥 이상하게 그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볼 수 있는 곤충, 가을에도 볼 수 있는 곤충. 이것들은 뭐일까요? 한세면은 잠자리죠, 당연히. 연필 날라왔어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왕전자리 나는 거 장난치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장자리, 왕전자리. 왕전자리 언제 나오냐? 어플 왕전자리 있네. 왕전자리 여기 있네. 찾았는데 이상하게 그랬어. 이렇게 그리면은 왕전자리 그렸고요. 잠자리 그렸고 또 뭐가 있죠? 네, 메뚜기가 있어요. 풀이 자라있고 옆에 바로 풀인데 또 학교에서 온 거라서 그리 그린 거예요.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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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진짜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땅! 이라고 해야죠. 이렇게. 됐다. 바깥이랑 메뚜기요. 이렇게 바깥이 이렇게 바깥이요. 메뚜기. 메뚜기 찾아야 된다. 사막이, 내가 좋아하는 사막이 됐다. 한 마리 펼쳤어요. 사막이 애벌레다, 이거. 야, 나봐. 대나방 진짜 못생겼다. 모양색이 나방도 본 적 있는데. 나방 빗살 부분이 더듬이가 이렇게 생겼어요. 저 애기 나방을 본 적 있는데, 진짜 위험한 거예요. 야, 대나방 진짜 못생겼다. 나방 아니고, 이런, 지금 이럴 때가 아니죠. 뭐야? 맨 첫 번째는 당연히, 잠자리. 헤라클레스 왕장부인데 이거 있네. 잠자리. 황금 잠자리 아니에요 이거. 뭔지 알려드릴게요. 탈피하고 그 잠자리 같은 거 바로 그거예요. 이야 똥파리 진짜 들어. 들었네 진짜. 선생님도 있고 하는데 여러분 대표하는 건 아니죠. 길 타고 가야 되는지. 나비고, 나비고, 대나방이고, 내가, 이거 진짜 징그럽다고 얘기했는데. 근데 지금 저 몇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진짜 한 시간 되겠고. 아니면은, 뭐, 분이 되겠지. 메뚜기 나왔다! 하려는 거. 이거 그리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이걸 가까이서 못 그려. 메뚜기다. 메뚜기. 잠깐만. 가까이서 진짜 작게 있네. 펄무치 해보려고요. 가까이서 뭔데. 야, 진짜 같다. 진짜 맞아요. 나 지금 찍은 거예요. 삭제하게 나온 거예요. 요 네모를 그려야 된다. 인좀 크게 그려야 된다. 나비도 많죠? 나방 조금 있던데. 아, 메뚜기 날아가는데 진짜 멋지네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라 드림 날려야 된다. 더듬이고 지우개 시작해. 어, 시작했어? 이렇게 길어집니다. 아까 얘기한 거 잘못된 거예요. 뻥이에요. 계속 뻥이라는 얘기를 하네. 이렇게 메뚜기를 그려주고 여기 풀립 하고 여기 잠자리를 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이제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